이어서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첫 번째 기업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어제 경기도 화성에 있는 반도체 연구소를 찾아 삼성전자가 개발한 3나노 공정 기술을 보고받았습니다. 3나노 반도체는 최근 공정 개발을 완료한 5나노 제품에 비해 칩 면적을 약 35% 이상 줄일 수 있는데요. 소비 전력을 50% 줄이면서 처리 속도는 30% 향상시킬 수 있어 차세대 반도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3나노 공정 개발 성공으로 삼성전자는 2030년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삼성전자 어제장에선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1.08% 하락하며 55,200원에 마무리됐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SK입니다. SK그룹이 최태원 회장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신년회를 가졌습니다. 올해는 최 회장의 신년사 없이 시민, 고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돼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신년회는 소셜벤처, 지역활동가, 청년구직자 등 일반 시민들이 현장 발언에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에 앞서 SK 서린빌딩 인근 식당 종사자와 기관 투자자, SK에서 근무하는 워킹맘 등이 SK에 대한 바람을 영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SK 측은 이처럼 신년회를 꾸미게 된 이유는 SK가 지향하는 행복과 딥체인지를 고객사회와 함께 만들겠다는 최태원 회장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입니다. 어제장 종가 1.58% 하락한 25만 8천 원입니다. 세 번째 기업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가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전시회 CES 2020에서 65인치 초고화질 롤다운 OLED TV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롤다운 TV는 거치대 없이 천장 쪽에 설치해 필요할 때만 말려진 화면이 아래로 내려오는 TV인데요. LG전자는 이미 지난해 CES 2019에서 화면을 말았다 펼치는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구현해 혁신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LG전자는 또 작은 공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48인치 OLED TV도 공개할 전망입니다. LG전자, 세계 시장에서 또 한 번 주목받을 수 있을까요? 어제는 1.53% 빠지며 7만 1천 원에 마감됐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이 중동 카타르 지역에서 새해 첫 해외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카타르 부동산 개발 회사에서 발주한 총 약 6,130억 원 규모의 루사일 플라자 타워 공사 낙찰 통지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사는 카타르 루사일 시티 금융지역 일대에 지하 5층, 지상 70층 규모의 오피스 빌딩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인데요. 공사 기간은 착공 후 34개월로 2022년 10월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대건설 이 소식에도 불구하고 어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며 주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이너스 2.6%로 종가 41,200원에 형성됐습니다.